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송해필, 송해거리 하면요. 이거는 저 종로구청, 또 종로구의회가 아니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의회의장님께서 예산 문제, 행정 문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배려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전국 노래자랑을 좋아하시고 코미디를 좋아하시고 또 평소에 서민 여러분을 애환을 또 서민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시는 송해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종로구 의회 또 종로구청 우리 종로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모범적인 송해 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축하차 와주신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송해 선생님께서 가요 무대 한번 출연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연습으로 우선 이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자 국회의장님께서 여러분께 와주신 여러분께 이제 팬 서비스 국민 서비스로 노래 한 곡 전해 주시겠습니다.